자, 오늘은 건담 빌드 다이버스 리라이즈 완결을 기념해서 엑스트라 리미티드 체인지 도킹 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직히 리라이징 건담보다 훨씬 멋있긴 했습니다만 프라모델도 충분히 재현이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상황은 아루스에게 어스 아머를 뺏긴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코어 건담 2에다가 남은 다른 플래닛 시스템들의 아머를 도킹하는 형태였습니다. 먼저 왼팔은 머큐1에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다리는 마스4에서 가지고 옵니다. 일단 발차기 액션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왼쪽 어깨 주피티브 오른팔은 B2였어요. 마지막은 유라벤과 세터닉스까지 전부 다 도킹을 해서 아루스 어스리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드릴 액션이 역시 박력이 넘치더라고요. 이렇게 아루스 어스리를 파괴하고 마지막 포즈로 딱 대지에 서는 모습은 정말 정말 멋있었습니다. 리라이징 건담보다 훨씬 멋있었어요. 리라이징 건담은 뭔가 연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멋있었지만 얘는 뭐 이제 히로토만의 또 그 합체잖아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유닛으로 분리한 모습도 나왔어요. 이거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 모습으로 메이를 구하러 오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긴 했는데, 근데 변형한 건 좋은데, 분리한 건 좋은데 요 세터닉스랑 주피티브 무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엑스트라 리미티드 체인지의 모든 걸 다 해봤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코어 건담의 엑스트라 리미티드 체인지 한번 해봤는데요. 빼앗긴 어스리와 한번 쓰고 갖다 버린 넵테이트 말고는 전부 다 도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넵테이트에게 애도의 추천 드리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시고요. 정말 리라이즈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마무리 정말 재밌었고요. 서비스 신도 많아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안녕! 버브쉘!